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정책 여력을 남겨놓은 2월 금통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금시장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게을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DB금융투자에서 나온 거 보니까 흔들리는 회사채 신용도 나빠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최근에 영업 상황이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신용 등급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일반 회사채 쪽으로 가지 않고 여신 전문 업체들이 발행하는 여전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카페24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IBK에서 나왔는데 소비 위축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창업하는 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모두가 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한번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금통위에서 시장에서 예상한 달리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했죠.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2%. 예. 지금 정부의 정책 노선을 감안하면 뭐 당연한 수준일 거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킬 가능성보다는 그 이번 2월 금통에서 동결한 것은 외환 시장이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서풀지고 불길에 뛰어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연간 2%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계 분기 정도의 영향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민간 소비는 단기적인 위축 이후에 확산, 진정이 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설비 투자는 큰 충격 없이 회복세 지속을 전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치료제. 그래서 2분기부터 질병 확산 진정으로 투자 모멘텀이 붕괴돌에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민간 소비 역시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죠? 뭐 위축되어 있던 심리가 좀 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과 심리지수 회복에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약세를 보이면서 122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이번 질병 이슈도 북핵 이슈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금리 동결 결정은 이와 같은 단기 변동성 축소와 원화 약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반면 당분간 경기 모멘텀 부진으로 빠른 강세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환율은 다시 1100원대로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간밤에 크게 떨어졌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럴 때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